네, 안녕하세요. 젠틀 코리안의 네, 제프리. 콜로입니다. 네, 오늘 무슨 날이죠? 오늘 저희가 이벤트 했던 당첨자 황대원님이 방문을 해주시는 날입니다. 멀리 대구에서 올라오셨대요. 저희한테는 되게 뜻깊은 날인 것 같아요. 약속을 해드렸듯이 200만원 상당의 수트를 멋지게 맞춰드릴 예정인데요. 처음부터 원단을 선택하고 사이즈를 재고 피팅을 하는 모든 단계를 저희가 직접 담을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당첨자분을 모셔볼까요? 네, 황대건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이벤트에 당첨이 된 대구에 살고 있는 24살 황대권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향이 대구랑 가까우시잖아요. 네, 고향 오늘 멋지게 한번 진행해 보시죠.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보실까요? 네. 취업 준비로 맞춤 수트를 입으시길 원하시는 거죠? 네네. 생애 첫 수트라고 하시던데 캐주얼한 옷을 좀 주로 입으셨겠어요? 네, 저는 이제 옷을 되게 좋아하는데 스트릿 룩 쪽에 되게 관심이 많아 지금 뭐 입은 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원래 정장에 대한 좀 로망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요. 남자애들은 보면 졸업사진 같은 거 찍을 때 양복 같은 거 비슷한 거 동대문에 파는 그런 거 같은 거 입고 오고 막 그렇게 했는데 저는 뭔가 수트는 좀 몸도 좀 좋고 갖춰진 네, 이렇게 좀 얼굴도 좀 이제 좀 잡히고 할 때 입어야 좀 멋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시도를 못 해보고 있었는데 말씀드렸듯이 24살이면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또 적은 나이도 아니잖아요. 최근 들어서 주변에 지인들이 뭐 결혼을 하기도 하고 뭐 이제 저도 내년에 취업을 해야 되는 나이기도 하고 정장이 이제 필요한 나이가 됐더라고요. 이제 그래가지고 좀 알아보고 있었는데 정장이 보통 비싸니까 그렇죠. 좀 부담이 되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뭐 중고 같은 것도 입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알아보고 있었는데 유튜브에 때마침 알고리즘으로 뜨길래 혹시나 해서 지원을 해봤는데 돼가지고 너무 살면서 당첨 같은 거 돼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교사를 꿈꾸고 계시다고 맞습니다. 하시던데 그러면은 임용고시 같은 것도 이제 보실 거고 네네. 이제 보실 텐데 취업했을 때 면접을 볼 거 아니에요? 네. 그럴 때 좀 너무 튀지도 않고 존재감 있는 그런 수트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입고 계신 바지도 얼마나 소화할 수 있는 패턴이 아니고 지금 네. 한 액세서리도 네. 그걸 입고 가실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쵸. 어느 정도 그래도 이런 옷을 되게 좋아하시고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댓글 남겨주실 때도 옷에 되게 패션에 관심도 많으시다고. 네. 그런 부분을 참조해서 네. 저희가 원단을 좀 다양하게 보여드려 볼게요. 네. 수트를 제작할 때 재료가 되는 게 이 원단입니다. 네. 그래서 이 원단부터 선택을 해볼 텐데 원단도 특성이 되게 다양해요. 캐리 원단, 영국 원단 비교도 많이 하고 무게에 따라서도 느낌이 많이 다르고요. 겨울 원단도 있고 여름 원단도 있는데요. 대권님 같은 경우는 첫 수트시고 아무래도 활용도가 높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계절 두루 활용하실 수 있는 두께감이 어떨까 생각이 되거든요. 네. 어떠세요? 그게 아무래도 뭐 겨울에는 또 코트를 입을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네네네. 그렇죠. 지금 저희가 입고 있는 게 추동형 원단들이에요. 보시면은 조금 두텁고 두께감이 있는 원단들인데 이런 원단이나 아니면 여름 원단 빼고 다 입으실 수 있는 그게 좀 활용도가 높게 입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태리랑 영국 원단을 많이 비교를 해요, 사람들이. 네.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그냥 제 기억 속에 이제 수트하면 좀 이탈리아 브랜드도 뭐 알마니부터 돌체인가봐나 이런 브랜드들도 있고 또 잉글랜드는 영화 킹스맨에서도 나오듯이 좀 이제 네. 수트로서 좀 약간 유명하다 보니까 여기서 많이 원단도 좀 유명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맞습니다. 네. 영국이나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기후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고 있는 나라기도 해요.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되게 화창하잖아요. 이태리 사람들은 이렇게 두터운 옷을 입으면 되게 덥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첫 장부터 다르죠. 굉장히 라이트하고 하늘하늘하고 좀 입었을 때 가디건을 입은 것 같은 부드러운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영국 원단 같은 경우에는 만져보시면 다르죠. 이렇게 만져보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만져보시면 두께감도 느껴지면서 터치감이 네네. 느껴지죠. 영국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굉장히 혹독한 날씨가 많았잖아요. 네. 비도 많이 오고 네. 날씨도 춥고 그렇기 때문에 원단도 그런 기후에 견딜 수 있는 원단들로 만들어져 있어요. 취향에 따라서 텍스처가 부드럽고 하늘하늘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이태리 원단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고 내구성 면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나 몸에 좀 땀이 많으신 분들
좀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튼튼한 영국, 스코틀랜드 쪽 원단을 좀 더 선호하기도 합니다. 백원 씨가 한번 터치감을 보시고 어떤 느낌이 마음에 드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서 또 색상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입으실 건지 이 옷을 얼마나 이제 입을 건지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확실히 설명해 주신 것처럼 만져봤을 때 이탈리아 원단은 뭔가 부드럽고 차르르한 느낌이 있고 이제 확실히 영국 원단은 좀 빳빳하고 이제 뭔가 묵직한 느낌이 있는데 사실 뭐 사람들마다 취향 차이일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저는 정장의 목적이 일을 할 때도 입어야 하고 관리를 하면서 입을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저한테는 되게 오늘이 의미 있는 첫 양복이기도 하고 그 첫 양복을 또 되게 뜻깊은 이벤트에 당첨이 돼서 하는 거니까 저는 이거를 되게 오래 간직을 하고 싶거든요. 그럼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리도 아무래도 영국 원단이 좀 용이하고 내구성도 좋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영국 원단이 좋지 않을까. 이탈리아 원단은 이런 걸 입다가 나중에 좀 수트에 대해서도 좀 이제 눈이 좀 뜨이고 하면 그때 시도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보통 첫 수트로 가장 많이 선택해주는 색상이 네이비 그리고 그레이 색상인데요. 아무래도 가장 활용도가 높고 어떤 셔츠나 어떤 타이를 매칭하셔도 가장 쉽게 매칭하실 수 있는 게 그 두 색상이 아닐까 싶어요. 이제 한 가지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이비가 주는 이미지하고 그레이 색상이 주는 이미지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네이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산뜻하고 신뢰감을 주는 색상, 차콜 그레이. 그레이 색상은 조금 더 중후하면서도 스마트한 느낌? 이따가 한번 입어보시면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수트의 색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권해드리는 색상이기도 해요. 첫 맞춤 수트 하시는 분들께 예복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지금 제가 지금 그레이 색상의 바지를 입고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단벌로도 활용이 더 높고요. 첫 양복이면 어떤 색깔을 보통 많이 하냐라고 물어보니까 남색, 네이비 색상이나 좀 어두운 회색 같은 거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네이비를 일반적으로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이비 색상 안에서도 패턴이 되게 다양합니다. 두 번째 패턴 보시면 헤링본 청어뼈라고 하는데 세 번째는 이제 버드아이라는 패턴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요거를 새 눈 같다고 해가지고 버드아이라는 패턴입니다. 보시다시피 막 패턴이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 않아서 멀리서는 사실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가까이서 봐야 보이는데 그래서 첫 수트로도 이런 패턴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활용도가 높은 것들은 기본 네이비 일반 네이비나 아니면 이제 버드아이 헤링본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조금 더 포멀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추천해드린 거는 버드아이 패턴이나 기본 어떠세요? 처음이니까 가장 기본으로 가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뭐 네이비 안에서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방법들은 워드롭을 먼저 채워나가시는 거예요. 이제 네이비 색상 기본을 갖추시고 그 다음에 뭐 G색이나 스트라이프 패턴이나 차츰 구비해 나가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워드롭을 구성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원단 색상을 네이비 색상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옷들을 한번 좀 입어보시면서 자기 얼굴 톤에 맞는 느낌을 한번 찾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원단 정했지만 그래도 한번 입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네.